점점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서로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첫날 밤이에요. 된장에 고추장을 고추장의 신부입니다. 너 과거 있지? 나한테 털어봐. 얼굴이 빨개졌어요, 고추장이. 고백할게요. 저 사실은 수입 고추장이에요. 여자가 칠 수 있나요? 등장을 감칩니다. 당신도 고백하시오. 얼굴이 사색이 다 되었고, 나 사실은 똥이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파보면 아닌 거구나. 제가 퀴즈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엾은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요? 제가 한 번은 그 프랑스의 마리 로렌생이라고 하는 여자 시인이 있는데요.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갑한 여자보다 좀 더 가엾은 것은 쓸쓸한 여자예요. 쓸쓸한 여자보다 좀 더 가엾은 것은 불행한 여자예요. 불행한 여자보다 좀 더 가엾은 것은 병든 여자예요. 병든 여자보다 좀 더 가엾은 것은 버림받은 여자예요. 버림받은 여자보다 좀 더 가엾은 것은 의지할 데 없는 여자예요. 의지할 데 없는 여자보다 좀 더 가엾은 것은 쫓겨나는 여자예요. 쫓겨난 여자보다 좀 더 가엾은 것은 죽은 여자예요. 죽은 여자보다 좀 더 가엾은 것은 어떤 여자일까요? 예. 잊혀진 여자예요. 사람은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잊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라 할지라도 자식을 잊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사무엘이 와서 왕을 선택할 때 다윗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접하셔서 그를 사울 다음에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혹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기 14절에 그거를 가르쳐 주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든.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고난을 받죠.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서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나오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으며
긍휼히 여기지 않게 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저는 어제, 지난주 며칠 전에 로키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로키를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로키를 갔는데요. 4년 만에 갔잖아요. 로키 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제 눈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로키가 변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조금은 변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를 무척 좋아하는데요. 메어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기록하시죠.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해변가를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가로질러 그의 삶의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장면이 그의 앞에 펼쳐졌을 때 그는 모래 위에 새겨진 자신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오랜 기간 동안 그의 삶의 여정에서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이 찍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또한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펐던 일들이 일어났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음을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다. 내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을 보였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과 끝이었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unfailing love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 그들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인간의 사랑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어.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신 일이라. 여기 주의 사랑을 NIV에 모아서 보면 Unfailing Love. 제가 그때 얘기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한참 어렸을 때요, 산을 등산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가팔랐어요. 그래서 제 딸아이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얘야, 아빠를 꼭 붙잡아. 아빠 손을 꼭 붙잡아라.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요, 아빠, 제가 아빠를 잡았다가 놓치면 어떡해. 아빠가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잡았다가 놓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주님의 손을 잡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부드러운 손으로, 실패하지 않는 손으로 와 다윗은 이미 참 좋은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해서 하나님을 고통 속으로 미워했습니다. 우리의 아내 바세바와 간통하고 그 충실을 죽음 속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지요. 그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아단을 보내요. 그래서 그러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실패 대명사가 누구예요? 수제자 베드로. 여러분, 큰 힘을 그는 실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믿음의 거장은 그는 오히려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새벽다하기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조그만 여자 종합해서 부인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가진 받아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어딘가 좀 어색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니?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를 회복시켜. 사랑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합력하여서 선한 목적을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한 삶이 좀 되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죠. 결국 그런 영적인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바벨을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 끝입니다. 그것은 징계. 사랑의 메인 것입니다. 징계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목적, 구원이라고 하는 선한 목적, 온 인류를 구원하는 선한 목적,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거룩한 존재로 이끌어가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태도를 취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매를 들기도 하세요. 어떤 경우는 고난과 환란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행복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입게 됩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책이 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의 사모님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면 좋은 고참을 많이 하고요. 이 형제는 좋지 못한 고참을 많이 합니다. 늘 괴롭힙니다. 한번 면회를 갔더니요, 그 아들이 울면서요, 엄마, 나 탈영하고 싶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요,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선할 뜻이 있어요. 그렇게 건너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고참이요, 어떻게 기약을 주냐면은, 식사시간이 되어지면은요, 이 아들한테요, 완전 분장을 통해서 연병장을 조개 분장을 근데 이 아들은 천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름에는 괜찮지만은, 겨울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연병장을 뛰면서 기침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을 시간을 10분밖에 안 주기 때문에 밥을 곧 먹을 수 없어요.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왔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지면 이 어머니는 급진을 하고, 그리고 아들이 뛰는 것과 같은 운동장으로 나가요. 그 운동장을 울면서 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뛰는 거예요. 우리 아들 도와달라고. 얼마 동안 아무 기대를 했어요. 그러다가 혼자 전화가 왔어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셔? 깜짝이야. 그래도 엄마 그때 면회 왔다가 가시면서 자기 마음을 받았어요. 이 운동장을 뛰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듣고, 운동장을 뛰고 나서
그 보참 앞에 가서 보참님 감사합니다 인사했다. 그런데요 감사하다고 인사하니까 그 보참이 많이 서서 그리고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자기 안에 천식이 있었던 것이 어느 순간에 완전히 치유됐다. 건강을 잘못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큰 자,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영원히 잊지 않으시겠다는 어떤 증거가 있나요?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여기 와서 많이 놀란가 봐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문신을 했어. 이과성들도 문신하면 그냥 것을 들어. 문신을 새겼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의 그림이 그 사람의 몸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셔서 보좌 오른편에 계신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이제는 이 요한복음 14장 20절이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 손에 있는 흉터는 다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빌리그레암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 빌리그레암이 어렸을 때인데요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이 죽음의 문턱에 서잖아요 돌아가시다가 갑자기 살아가셔가지고요 얘들아 저기 좀 봐 저기 좀 봐 내 할아버지 빌리가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이 정도 아직 빌리가 두 팔을 강아지는데 할아버지 빌리는 남북전쟁에 한 팔을 잃어버렸어요. 전국에서는 한 팔이 아니면 두 팔이 우리 몸에 있는 흉터들이 천국가를 다 지워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손에는 못자국이 그대로 남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지워주십니다.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는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농기한교회 권사님이 믿음 가운데 사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 전주에는 저희 교회에서 장례를 했었습니다. 제가 정 많이 들었기 때문에 소천 소식을 듣고 달려가지 못해서
너무나 마음이 타고 슬펐어요. 그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지금 매우 달라요. 저는 매주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이렇게 이메일로 편지를 보냅니다. 밴쿠버에서 보낸 편지에서 매주마다 보냈는데요. 두 주 전에 써서 보냈던 편지 내용입니다. 월요일 아침 나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나는 머리에 무술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에 와서 처음으로 말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무술을 발라서 머리를 단장해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캐나다 사람들은 예보에 매우 자유롭습니다. 아내가 내게 물었습니다. 왜 무술을 받으세요? 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딸이 오잖아. 공항에 나가는데 젊게 보여야지. 아내가 딸을 웃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공항의 주회를 픽업하기 위해 최주식 목사님의 가정과 함께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한국을 출발해서 일본을 거쳐 밴쿠버 공항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우리 딸 주회를 싣고 오는 잘기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항 출구에 서서 주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도 주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의자에 앉아 주회가 공항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문제는 조금도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도와주시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단지 단 1초라도 더 일찍 주회를 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출구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회를 보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벅차오르다가 어느 한순간 빵 터뜨려진 것입니다. 아직 주회는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눈가에 눈물이 그럭그럭 맺혀지는 것입니다.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나 최주식 목사님의 가정에게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만큼 앞에 하얀 줄을 입고 가방을 끌고 어여쁜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주회였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자식은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주회야 소리쳤고 주회는 아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내게 이런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이 세상의 수고를 모두 마치고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천사들을 데리고 나와 우리를 기다리시던 주님이 우리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름답고 아주 큰 소리, 내가 주의야 불렀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의자 아빠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주의는 내 품에 안겼습니다. 나는 주의를 보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으시냐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제가 사역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요 한 자매가 지방에 사는 자매가 서울에 올라왔다가 사창가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만나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 공부를 시켜서 그가 그곳에서 나왔어요. 믿음을 갖게 됐어요.
어느 날 그가 이런 편지를 써버렸습니다. 만약 500명의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나일 겁니다. 만약 100명의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만약 10명의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어제 5명의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면 역시 그 중에 하나는 단지 두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것들이 다 오직 한 사람만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고 나의 젊음 떠나고 나의 젊음이 떠나고 나의 화려함이 다 떠나고 황량한 황무지에 불러앉아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사람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에 흠뻑 빠져서 행복한 삶을 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렇게 설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으려 합니다.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더 큰 사랑을 알게 하시고 더 영원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주여 저희를 이끌어서 주님의 심장 가운데 놓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용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강물처럼 넘치게 하옵소서.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능력을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힘차게 백불처럼 들어 사용하는 교회 되게 예수님도 위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